처럼 만춘다면 못할 게 없다. 사람들 살살 녹이는 애교 작전에 막무가내로 조르는 거머리 작전까지. 몸에 불만 천 원에 죽고 천 원에 사는 게 천둥이. 부모님 완전 미쳤지요. 진짜 내가 창피할 정도예요 진짜. 아, 창피할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다. 돈다 제대로 아는 게 천둥의 좌충우돌 생활기 속으로 네.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. 아 멋진데요? 네 늠름하죠? 안녕하세요 천둥이에요. 천둥파? 파? 야 색깔 주세요. 잘한다. 천둥이 원래 이렇게 말 잘 들어요? 돈 있을 때만 돈 있을 때만 잘 들어요? 돈 없으면 말 안 들어요? 네 제작진 사실 확인에 나섰다. 천둥아 손 우리 담당 PD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?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천둥. 손 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전혀 관심이 없네요. 제작진 결국 천 원짜리 하나로 이렇게 버는데 천둥아 손 오! 아니 야 얘가 돈에 그냥 이야 주세요.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윤석 고개라 천 원짜리 한 장에 금세 얼굴 빛이 확 바뀌네. 얘는 뭐 돈 10원 한 장이라도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잘 이래요. 저렇게 살아야 돼요. 돈 천 원에 견공 자존심 다 버렸다. 주세요. 천둥이 필살 애교에 10중 8구 넘어가는 동네 사람들. 일단 한번 입에 물면 절대 뺏기는 일 없다는 요 녀석. 한 뺐다시피 해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기본 7-8천 원 이거 토요일날 같은 때는 뭐 주치가 저녁에 나와 주말에 좀 수입이 제일 늘어나네요. 네. 나보다 나왔다니까. 그 금액이라면 은행 적금 서너 개는 넣고도 나물 액수? 천둥이 보금자리에 숨겨진 돈 따발을 찾아보는데 에헹? 아니 그런데 1,000원짜리커녕 10원짜리 동전 한 입이 없어 어떡해? 없네요. 네. 아버님 근데 천둥이 집에는 돈 하나도 없는데요? 예, 네, 없죠 당연히. 왜요? 지가 번데 다 까먹어버리니까. 사먹는다고요? 예. 뭘 사먹어요? 개가요? 예. 아니 세상 천지에 개가 혼자 음식 사먹으면서 돈을 쓰고 다닌다는 말씀? 그런데 이때 시침 뚝 떼고 제작진 주머니에서 1,000원 한 장 슬쩍 하는 천둥이. 와. 뭐 슬쩍 하는 거 아닌가요? 멀치 슬금슬금 보면서 어슬렁 어슬렁. 에헤헤헤헤 천둥아 야야 너 어디 가냐 돈 가지고. 얘는 뭐 사러 가는지 한번 보죠. 천둥이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 들어간 그곳은 어디 뭐 당구장 PC방 같은 거예요? 아니 동네 PC방 아니요. 예? 아니 우리가 지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게임하는 개를 본다 이 말이야? 아니 저기 왜 들어갔지? 좀 전과는 달리 피 같은 돈을 망설임 없이 건네는 천둥이. 그리고 녀석의 눈이 향한 곳은 음료수. 웬만한 사람들 입맛 평정했다는 소시지. 녀석은 그 많은 돈을 소시지예요. 이렇게 탕진하고 다녔던 것이다. 야, 지금 뭐 주신 거예요? 소시지요. 하루에 한 10,000원 정도? 10,000원 정도? 예, 그러니까 한 외국 손님쯤. 야. 그런데 이 녀석 그토록 좋아하는 걸 바로 먹지 않고 아빠에게 가져가는데? 아빠가 이제 이것도 해줘. 그러지만은 이 갈비집에서도 갈비를 갖다 주잖아요. 뭐 갖다 주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좀 안 먹어요. 이거 갖고 와 내한테 허락받고. 천둥이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씀. 호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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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맛에 돈 번다니까. 아우. 버는 족족 게다가 요즘엔 식성에 따라서 간식도 골라 먹는다고 하는데 땡볕 더위 내리쬐을 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입맛이 없을 땐 동네 분식집으로 고고 매콤한 꼬치까지 사먹는다고 하는데 사먹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예요. 어머 얘 봐 식성 특이하네. 별걸 다 먹는다 얘 너. 돈 지가 물고 와가 먹을 거 사러 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. 그래 이게 1,300원인데 1,000원에 이제 계속 주는 거지. 지가 잔돈은 입에 못 물고 오니까. 단골이니까 또. 네. 천둥의 이런 호사스러운 삶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아빠와 함께 PC방에 놀러 갔다가 그때 처음 돈을 내고 맛본 소시지 맛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? 그때부터 사람들 오면은 돈 달라 그러고 진짜 내가 창피할 정도예요 진짜. 네. 손님들 오면 네. 다
담배를 사러 와도 네. 딴 집에 가면 2,500원에 살 거 아닙니까? 네. 우리 집에 가면 3,500원에 사야 돼. 1,000원 내고 부가세. 조금은 네, 남세스럽기도 하지만 엄연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 녀석. 입에 돈 마를 날 없다 보니 진짜 돈과 가짜 돈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. 아 그래요? 구별이 돼요? 호기심 많은 제작진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. 천둥이는 과연 가짜 돈을 보고 아, 어떤 우리 얼굴을 네. 거기다? 저 위조지폐입니다. 위조지폐. 분명합니다. 위조지폐가. 허허 물었네 물었어. 어쩔겨. 어? 에이 냅다 뱉어버리는 녀석. 맛이 다른가? 아니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너. 네. 이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뜨는데? 일단 주면은 돈인 줄 알고 받아. 받기는 받는데 바로 알더라고. 감각으로 그런지 입 감각으로 그런지 냄새로 네, 그런지 냄새하니까 냄새? 뱉어버리던가 안 찢어버리.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천둥이네. 이른 아침부터 아저씨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신다. 슈퍼가 또아이 슈퍼가 또아 혼자서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오가다 보니 이젠 심부름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말씀? 슈퍼 왔어요. 착하네. 일단 아주머니 따라서 필요한 물건들 골라넣고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의젓하게 기다리는 센스까지. 웬만한 사람보다는 안 돼요. 깔끔하게 잔돈까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천둥이. 왔어요 왔어요.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했다 싶었는데 왜요? 포인트 적립시켰어 안 시켰어? 아, 너무 아니, 많은 걸 받으세요. 적립시키지. 아이고 나 참 깜빡했다. 포인트 적립 좀 안 시켰으면 어떠랴. 전부적인 애교로 아빠의 사랑 독차지하는 요 녀석. 아이고 예 식구들이 많네요. 하지만 그런 천둥이를 네.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무리가 있었으니. 아버님이 원래 천둥이 제일 좋아했어요? 아니요 차돌이요. 그러면 쟤네들이 항상 질투하는데. 질투심 좀 있죠. 돈맛 알아서 사랑받는 천둥이가 늘 부러웠던 시추 가족. 급기야 작전 개시 나섰네. 아 얘들도 예. 어이 아니 아빠 지갑에서 야 너 돈 꺼내냐? 그럼 안 비워. 그랬어요? 폭도 있는 뭐해? 돈 나는군요. 폭도! 너 뭐했어? 왜 그랬어? 차들 왜 나왔어? 질투 한번 잘못했다가 큰 피가 치는 녀석들. 이래봐도 천둥이보다 한참 쉬는데 이거 형체면이 말이 아니다. 미안 장면인데요. 분위기는 살얼음판,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. 야, 제대로 보이는데 자요. 네. 아 자네. 이 와중에도 네. 차들 또 자나? 차들이 또 자나? 야, 정신 차려. 진짜 졸지 말고. 저렇게 말을 잘 듣죠? 왜? 아빠 얘기하잖아 지금. 야, 신기하네. 얘기하는데 자? 말을 알아들어요. 지금 모르는데 천둥이가 자꾸 그래갖고 이쁨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이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. 예. 가끔 한 번씩 그런 것 같아. 천둥이는 지가 벌어 저 형제들도 미겨 살리고 하니까. 시추가족 혼내느라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인데 자세가 딱 나오죠? 제작진에게 또다시 돈을 구걸하고 있는 못 말리는 요 녀석. 돈을 얻어내지 못하자 뭔가를 결심한 듯 어딘가로 향하는 천둥이. 결국 아빠의 돈을 훔치게 되는데 천둥이 너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야. 완전 범죄를 꿈꾸던 녀석. 하지만 그 돈 어디서 났어? 어? 어디서 갖고 왔어 또? 누가 줬어? 누가 줬어? 누가 줬는데 이거? 이때 필요한 건 뭐? 필살기 애교 작전. 결국 아빠도 천둥이 애교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. 여기서 천둥이와 아빠의 화훼 댄스 한판 벌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천둥이가 노린 건 또 1,000원짜리? 오늘도 천둥이는 1,000원짜리 한 장 입에 물고 집을 나선다.